다른 기업보다도 삼성전자가 직접 지분 투자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디스플레이, 또 2차전지 태양광 쪽으로도 계속해서 이 공정에 따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국면인지라 내년 기준 PER이 거의 뭐 4배에서 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, 부자TV의 이수빈 대표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아, 거의 연말인데 그게 마무리 잘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네. 연말 제가 술, 담배를 안 하거든요. 아, 진짜 그러세요? 네, 또 사람 많은 걸 제가 또 싫어해가지고. 아. 그래서 이번 연말도 거의 그냥 집에서 좀 차분하게 보내지 않을까. 내년 또 증시를 준비하시면서. 그쵸. 알겠습니다. 그럼 또 이수빈 대표님과 또 연말에도 또 열심히 또 준비를 하시는 대표님과 함께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방송에서 아직 좀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그 좀 이유가 궁금해요. 일단은 지금 본격적으로 상승이다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게 아직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5만 전자에서 6만 전자로 지금 진입하면서 많은들이 야 이제는 삼성전자 다시 살아나는 건가? 과거처럼 막 7만, 8만까지 가는 건가? 라는 이제 희망회로를 많이 돌리셨던 것 같은데, 저는 그때 좀 많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드렸던 게, 일단은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을 이어가려면,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, 기존에 삼성전자의 주가를 하락으로 이끌었었던 그 악재가 좀 해소가 돼야 되고, 그다음에 반대로는 상승에 대한 요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, 과연 상승에 대한 요인이 확실하게 나왔나? 기준 악재가 해소됐나? 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좀 무리가 있었다. 그래서 솔직히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제 단기간에 반등을 줬었던 게 가장 큰 요인이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. 워낙에 원체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는 좀 스마트머니들이 야, 이것까지는 안 돼. 라는 좀 심리를 작용을 하면서 좀 올린 것 같은데 여전히 하락 요인을 바라봤을 때 업황을 바라봐도 여전히 반도체 업황이 좋지가 않죠. 계속해서 수요 우려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공급에 대한 과잉이 여전히 겹쳐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하나의 산업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수요가 부진하고 공급이 계속 과한 상황이 이어진다라는 것은 그래서 여전히 DRAM과 NAND 가격이 계속 부진하잖아요. 근데 최소한 반도체 업황이 좀 좋아져야 그 안에 있는 삼성전자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최소한의 최근까지 계속 이어져 왔었던 IT 쪽에서의 수요 우려가 좀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각 기업들이 특히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해외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이 공급에 대한 문제를 또 해소하기 위해서 공급 축소 전략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국면이지라 이런 부분들이 효과를 좀 본다면 반도체 업황이 좀 좋아지면서 삼성전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게 여전히 좀 기대하기에는 단기적으로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저는 솔직히 주식 투자를 할 때 있어서 탑다운 방식의 분석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. 하나의 기업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을 싸고 있는 산업 업황을 보고 그 산업을 싸고 있는 시장을 우선적으로 좀 보는 걸 좋아하는데 아무리 좋은 기업이더라도 아무리 실적을 잘 내더라도 그 업황이 좋지가 않고 시장이 좋지가 않으면 크게 올라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지금 딱 삼성전자가 그런 꼴이 아닌가. 돈은 물론 잘 벌고 있죠. 하지만 반도체 업황 좋지 않고 여전히 증시가 상방을 잡았다라고 보기 여전히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과연 삼성전자 본격적인 상승? 글쎄요. 시장과 업황이 턴이 나올 만한 시그널이 안 나온 현재 상황에서 기대를 하기가 과연 쉬울까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게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런 차원에서 약간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투자 이런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네네. 그런 걸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 이런 것들이 좀 오히려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죠.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네네. 그렇다면 이런 주식들 좀 눈여겨볼 만한 주식들 무엇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반도체 위기의 상황에서 다른 기업들과 좀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만 놓고 보자면 지금 반도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의 지금 우려감과 그 다음에 공급의 과잉이 같이 겹쳐있는 국면이라서 수요는 뭐 기업들이 어떻게 당장에 할 수가 없는 노릇이고 일단 이 공급을 가지고 최대한 좀 축소시키면서 다시 업황을 좀 살려보자라는 취지로
공급 축소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거꾸로 오히려 투자를 늘리고 있죠. 아. 자, 물론 그 이제 뒷배경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투자하는 데 따라서 결국 돈이 집행이 될 것이고 특히나 반도체 인프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러면 삼성전자 이렇게 돈을 쓰는 데에 따른 중소기업들이 분명히 수혜를 받을 거고 돈을 많이 벌 텐데 그런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반도체 캐파 증설에 대한 투자 사이클의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처음으로는 공장 부지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공장을 올린 다음에 그 공장에 대한 장비나 부품 소재들을 완충하게 마련입니다. 근데 지금 어느 정도 공장 부지까지 확보가 됐고 이제는 이제 공장을 올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럼 이 시기에 단기적으로는 어떤 기업들이 지금 세일을 받느냐 그 공장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클린룸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공 상태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이제 진공 펌프 이러한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게 됩니다. 그래서 1차적으로 이 특히 반도체에 있어서는 수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수율을 높인다, 즉 불량품의 비율을 낮춘다라는 관점을 바라봤을 때 클린룸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1차적으로 이 클린룸, 그 다음에 진공 펌프 관련된 기업으로 우리가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한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관심 있게 봐야 될 대표 한 3개의 기업 정도 꼽아보자면 STI, 그 다음에 신성 ENG, 그 다음에 LOT-Vacuum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3개 기업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. 삼성전자와 기존에 계속 직접적인 연관도가 높았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렇게 반도체 인프라 관련 투자를 했을 때 수혜를 받아왔었던 기업들인데 근데 문제는 이 신성 ENG랑 그 다음에 특히나 STI 같은 경우는 반도체적인 측면에 대한 매출도 있지만 디스플레이 측면에 대한 매출도 꽤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디스플레이 업황이 많이 계속 안 좋잖아요. 맞아요. 네. 내년 전망도 사실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이 이 반도체 인프라 관련된 기업에 공부를 해보실 거면은 LOT-Vacuum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. 특히 우리가 이 투자에 대한 포인트 생각을 해봤을 때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투자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와 조금 더 직관적인 연관도가 높은 기업이 누굴까를 바라봤을 때 다른 기업보다도 삼성전자가 직접 지분 투자에 대해서 7%가량을 갖고 있는 LOT-Vacuum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. 특히 LOT-Vacuum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진공 펌프 쪽인데 이 진공 펌프 쪽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디스플레이, 또 2차전지 태양광 쪽으로도 계속해서 이 공정에 따른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국면인지라 최근 또 2차전지와 태양광 또 산업에 대한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또 여러 방면으로 바라봤을 때 괜찮지 않을까. 특히 반도체 업황은 계속 안 좋았던지라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지금 밸류도 굉장히 싸거든요. 특히 LOT-Vacuum 같은 경우에는 내년 기준 PER이 거의 뭐 4배에서 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엄청 싸네요. 네. 밸류에이션도 우리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크게 먹기보다는 많이 빠지지 않을 상황에서 그래도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투자의 움직임에 따른 수혜로 짧게 먹고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임한다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 진공 펌프가 제가 알기로는 그 클린룸? 그거와 좀 매칭이 되는 것 같은데 약간 그 진공 상태 먼지도 없고 상당히 맞아요. 좀 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죠? 상당히 좀 깔끔한 그런 환경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장비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사실 아까 말씀하신 태양광 그쪽에서도 그런 환경이 필요하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도 확장성이 있다.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종목 이런 진공 펌프 관련된 종목이 이 종목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네, 맞아요. 그렇죠? 국내 유일하죠. 맞아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알겠습니다. 그 조만간 이제 CES가 시작이 되잖아요. 그렇죠? 네네.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인데 이게 약간 그 전까지는 막 무슨 코로나 터지고 해서 제대로 안 됐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제대로 한다라고 했다가 오미크론 또 터지면서 맞아요. 거의 한 참가 업체들이 한 30-40% 정도밖에 그 정도 이렇게 참가를 안 한 것 같아요.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고 해서 좀 많은 그런 업체들이 참가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키워드 그리고 뭐 투자 포인트 또 관련 뭐 기업은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. 일단은 말씀하셨다시피 CES가 사실 매년 1월마다 개최되는 정말 큰 행사였거든요. 뭐 세계
최대 IT 뭐 가전 행사라고도 불리우는 대축제였기 때문에 네. 여기에 사실 많은 IT 기업들이 참가도 하지만 투자자들도 굉장히 큰 관심도를 끌 수 있을 만한 이슈였는데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 기대감 자체가 얕았죠. 근데 이번 내년에 이제 바로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1월 초에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 이후로 최대 규모로 또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로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많은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계속 공통적으로 해주는 말이 메타버스가 제일 큰 화두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2의 또 스마트폰 시장이라고 불리우는 게 지금 메타버스 시장인데 이 메타버스 디바이스에 있어서 가장 시장 점유율 1위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 메타라는 기업이 내년 하반기쯤에 또 신제품 디바이스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다수의 IT 대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뭐 소니 그 다음에 애플 여러분들이 또 가장 큰 관심을 가질 애플이 내년에 신규 디바이스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. 거기다가 국내 기준으로는 또 삼성전자도 빠르면은 내년 말쯤에 또 계획을 잡고 있다라고 하니까 내년에 정말 수많은 IT 대기업들이 이 메타버스 신제품 디바이스에 대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CES에서 한 차례 선보일 가능성 높겠다라고 다들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야 이번에는 확실히 메타버스 디바이스 관련해서 이 CES에서 크게 한번 터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같기에는 이미 CES가 거의 한 뭐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괜히 단기 고점에 좀 물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CES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메타버스 디바이스가 당장에 출시가 되고 그 출시한 기업들 관련주들이 뭐 당장에 돈을 버는 건 아니기 때문에 1차적인 기대감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면은 단기적으로 테마성 단기 상승 이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실제로 12월 초부터 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한두 차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거든요. 대표적으로 선 시스템, 뉴프렉스, 나무가 이런 애들이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단기 고점이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공략을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CS 기대감이 한 차례 쫙 빠지고 나서 하반기에 메타랑 애플의 신규 디바이스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잡힐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 하반기 일정에 맞춰서 다시금 단기적으로 공략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일단은 체크를 해놓고 내년 뭐 중반부나 하반기 정도에 다시 한번 꺼내보는 자세를 취하시면 좋겠죠.